어연수 씨 헤어스타일과 김청란 씨 헤어스타일입니다. 둘다다 공통점 것은 아마 내 생각에 똑같은 미용실에서 똑같은 미용사 자른 것 같은 느낌상 카드 거의 똑같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똑같은 미용사 자르지 않을까. 확실하지 않지만은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르는 기법이 똑같아요. 자르는 그 머리 모양도 길이도 비슷하고 깁하는 거 다른 사람이 따르기에는 좀 힘들 정도로 뭐죠? 카드 스타일 너무너무 똑같아요. 색깔이 밝고 어둡고, 컬이 있고 없고, 그 차이뿐이지 아마 내 생각에 똑같은 카드라고 봐야 됩니다. 또, 둘째 다 보시기 약간 기가 뭐지? 보인다는 것. 기가 보이고 볼륨 있다는 것. 숏커트, 또, 언밸런스. 한쪽 기가 짧은 거. 이런 머리는, 쉽게 말해서 유니섹스. 이게 남자들한테도 잘 어울리고, 여자들한테도 잘 어울리는 커트예요. 유니섹스 머리입니다. 자, 이것은, 커트를 배우면은 굉장히 자르기 쉽고 커트를 안 배우면은 자르기 힘든 머리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자르는 기법만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권홍에서는 어떻게 이런 머리를 쉽게 자르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권홍의 커트는 항상 뭐죠? 커트를 좀더 쉽게 치자라는 개념으로 한번 쉽게 잘라보겠습니다. 자, A자 브로큰 나눠서 뒤통수 백부분을 커트 길이 정도의 길이 한 길이가 한 8cm 정도의 70도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쇼커트 짧은 머리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륨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드 베스 자릅니다. 사이드 베스를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아서 사이드 베스 잡아서 사이드 베스를 자릅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사이드 베스. 그래서 뒷부분 볼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한이 길이가 한 8cm 정도의 한 70도 정도의 사이드 베스에서 약간 삐쳐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백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브로킹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브로킹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기 뒷부분에서 한 2분의 1 중간에서 A자 브로킹 뜹니다. 중간 부분은 이렇게 A자 이해 됐나요? 예, 떠서 충분한 물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한 충분한 물을 뿌리시고 자, D도 70도 쳤으니까 옆에도 70도 치겠습니다. 옆에도 몇 도? 70도 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브로킹과 떠서 70도 이 브로킹과 팽이되게 일자되게 잡아서 70도로 자르겠습니다. 길이는 뒷 길이보다 이 길이를 좀 짧게 1, 2cm 짧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70도 잡아서 여기 팽이되게 이렇게 잡아서. 1cm나 또는 2cm 짧게 자르면 괜찮습니다. 이건 자, 70도 자르면 돼요. 팽이되게 블랙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약간 앞쪽으로 약간 이제 상체 이렇게 약간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사선. 어쨌든 이 길이와 이제 뒷길이 이 길이 맞춰서 또 70도로 들어서 이 부분 이 길이 맞춰 끝부분 맞춰서 70도로 숙여서 90도와 70도로 숙여서 일자되게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뭐요? 일자되게. 이해됐나요? 그럼 이쪽도 뭐가 생기죠? 볼륨 생기겠죠? 이쪽에 코너 살짝만, 이것만 살짝만 티나는 거 살짝만 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A자, 이렇게 자르시겠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사람 귀가 있다면 이제 이귀 있으면 나중에 귀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됐죠? 반대편도 동일하게 나누는데 언밸런스다 해서 이 길이를 특별히 똑같 길게 자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를 수 있어요. 임의대로 내가 여기를 길게 잘라야지 하고 내가 이 길이를 이렇게 길게 자르고 자를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길게. 근데 저는 길이를 뭐요? 똑같게 자르겠습니다. 자, 잘라서
똑같이 70도 브로킹과 팽이되게 70도 잡으면 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것이 길이입니다, 길이. 이 길이 설정을 잘 해줘요. 커튼 밸런스 맞아요. 이 길이가 안 맞으면 밸런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브로킹과 뭐죠? 이 브로킹과 이 팽이되게 70도로 팽이되게 자르면 됩니다. 70도로. 들어서 이쪽 와서 70도로 이렇게. 당겨져 어느 머리는 다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코너 정리를 살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커트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이드도 70도, 백도 70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브로킹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브로킹을 가운데 가르마를 탄 것이 아니라 손님이 가르마가 이쪽이면은 이쪽 가르마 타고 이쪽이면 이쪽 타시기 바랍니다. 가르마가. 그렇죠? 가르마를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가르마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어연수나 김정난 씨 머리 보면은 이렇게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마 이렇게. 자르기 전에 빗질을 깨끗하게 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사선을 나눴습니다. 이 사선. 사선. 이 만약에 사이드 부분이 90도로 잘랐으면 내가 빗질을 세로 잡았을 거예요. 이게 7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70도 세로 이렇게 잡으면 자르기가 이게 걸려요.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선으로 이렇게 잡다 보면은 잡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가운데 나눠서 이렇게 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치면 카트가 좀 자르기 쉬워져요. 자, 그래서 사선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아랫단하고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아랫단하고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쭉 떠서 아랫단하고 뭐요? 뭐 알아? 이렇게 연결시켜주 이렇게. 70도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선으로 또 연결시켜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연결시키고. 자, 여기서 이 끝부분에서 이 끝부분은 데꼬고, 이 끝부분은 이쪽으로 데꼬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데꼬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사이드 부분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부분으로 데리고 이 앞쪽도 역시 이쪽도 한쪽으로 다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이렇게. 이래죠. 그래서 약간 A자 라인 떨어지게. 몇 도로? 70도로 무슨 베스? 언더 베스 하고, 이 앞단만 뭐 하자? 사이드를 당겨주자. 그래야지 A자 향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판이야. 자,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뒷단도, 뒤에 이 부분도 사이드 부분을 이쪽으로 팽행되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쪽도 이쪽으로 데워오시기 바랍니다. 두상이 둥글다게 해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옆으로 데꼬시기 바랍니다. 안따로 머리는 뭐요? 냅둬불고. 그게 자르는 게, 그렇게 자르는 게 나중에 연결시키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티는 없어야 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반대편도 빗질을 사선을 해놓고, 빗질을 아랫단하고 뭐 알아? 70도로 연결시켜줘, 이렇게. 이쪽도 잡아서 아랫단하고 연결시켜주라. 이것도 연결시켜주라. 이것도 연결시켜주라. 그 다음에 앞머리를 뭐해? 다 이쪽으로? 뭐하라? 똥 땡겨와라. 뒤로 이쪽도 땡겨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어연수처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길어지겠죠. 가르마가 이쪽 도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더 뭐요? 길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 느낌이 떨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이쪽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사이드 부분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려와서 튀어나온 것은 잘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데려와서. 다 데려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라죠. 자, 여기서 이제 투척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자,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자, 윗 길이가 좀 여러분 보겠죠? 이게 길게 보이죠? 굉장히 길게 보이죠? 길게 되는 거예요, 약간. 길게. 약간 덮는, 살리고 싶으면 길이를 짧게 자르는데, 약간 이 부분을 좀 덮는 느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설정을 하는데, 임의대로 새로운 톱, 이제 옆에 잘랐으니까 톱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리고 싶네? 그러면 보통 9 내지 10cm도 잘랐어. 근데 이 길이, 이 커트는 좀 더 뭐요? 길이를 뭐요?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길이를 뭐요? 덮어주는 게 약간 뭐 11cm 정도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길게. 임의대로. 이제 커트는 뭐 말이죠? 커트는 길이가 중요하다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올림픽 치료입니다. 올림픽 치료. 올림픽 치료는 이렇게. 앞머리 길어지니까 앞머리는 두려워 뭐요? 좀 살짝 뭐요? 당겨주시고. 자, 다시. 여기는 올림빗질, 올림빗질 앞머리는 당겨줘서 앞머리를 뭐 이렇게 길게 하자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뭐 있겠어요? 역시 이제 이쪽에 코너 있겠죠? 코너는 쫑, 다듬어줘야지, 이렇게. 살짝씩. 그래야지 가입 자국이 안 나니까. 잡아서 이렇게. 그쵸? 이쪽도 자르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또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그래서 이쪽도 따로 앞머리는 자르고. 그렇다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백부분은 이제 뒷부분 이제 굴려줘야죠. 뒷부분은 이제 잡아서 굴려준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굴려준 거죠. 이렇게. 만들고 또 여기 또 밑에 여기 또 핏을 곱게 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온도벳으로 굴려줍니다. 수박 섹션 떠서 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굴릴 때 잘 굴려야 돼요. 이게 잘못 굴리면 또 볼륨 다 죽입니다. 이게 또 아랫단을 보면서 보이죠? 이 티에 넣은 거 티에 넣은 거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쪽도 다시 한번 체킹 해봐서 티 난 거 한번 보이는 이렇게 그렇죠 이쪽도 이쪽도 마찬가지로 굴려줍니다 자 커트가 이제 형태가 다 끝났습니다. 커트 형태는 이제 뭐죠? 드라이에 이제 드라이한 다음에 이 떨어지는 뭐죠? 이제 떨어진 아이 질감 쳐야 돼. 이제 기가 있다 보니 기를 이제 파내야죠. 이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브로킹이 A자 나눠서 70도 사이드 베이스 그다음에 섹션 A자 떠서 70도, 70도. 그다음에 아랫단하고 연결시키고 이미드로 길이를 한 11cm 정도 자르시고, 코너 중요하면은, 이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형태가 나온 것은 뭐예요? 이제 드라이 한 상태에서 드라이하고 마무리 질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 끝났죠? 이게 형태 끝나다 보니까 이렇게 앞머리가 길어지고, 원발라 같은 느낌 받아주죠? 이게 짧고, 가르막이 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라인을 다 잘라내야죠, 이게. 깁하고,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발이기 때문에 이제 기가 없으니까, 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느낌이 틀릴 텐데, 감을 없으니까 좀 그렇게 자르는 느낌만 갖겠습니다. 지감 처리 갖겠습니다. 지감 처리는 이 떨어진 라인을 정리합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뒷부분 할 땐 레자가 필요한 레자. 칩니다. 이렇게. 쳐서,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빗질 해서 고개를 좀 숙여주세요. 하고, 그리고 내가 좀 해놨어. 다시 이렇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눌러서 레자로 이렇게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로. 파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내시기. 이렇게. 이 신경쓰지 말고 나중에 가입해야 되니까 큰 형태의 개념으로 지감치 해놔요. 그러면 얘기를 지감치 하다 보면은 모랑을 죽이면서 하기 때문에
또 백부분이 더 살아요. 또 이렇게 애기를 죽여놓으면 이게 더 살아. 이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위로 각도를 숙여서 포인트 짜내면 돼. 다시 형태를 만들어요. 형태를 내가 원하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만들어주는데 이 부분이 기가 있다는 가장 하에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서 다시 이게 떠서 이렇게 빼고 이쪽을 각도를 0도로 낮춰요. 이렇게 0도로. 꽉 0도 낮춰. 낮춰서 이렇게 기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는, 굴려주는 거 이렇게. 포인트로. 0도로, 최소한 0도 가깝게 눌러요. 0도 가깝게. 기는 부분 이렇게. 기 있다 가장 하에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 이렇게 그럼 이쪽도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그래서 이것도 파 포인트로 이때 잘못하면 손 자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있으면 기가 기를 젖혀놓고 이렇게 젖혀놓고 기를 젖혀놓고 이렇게 판대는 거 이렇게 이렇게 기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가 있으면 이렇게. 됐죠?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무거운 부분 있으면 이제 무거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지감 채워놓고 이렇게.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 거예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낮춰. 0도로. 딱 잡아서 0도로 이렇게. 긴 부분 파주는 게. 기 파주는 방법이 이게. 남자 머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파주고 기가 있습니다 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도 꼭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머리도 이제 다시 이제 앞머리도 브로킹을 나눠서 빗질을 곱게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느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감처럼 이렇게 어떤 느낌을 싹 이제 이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싹 만들어서 싹 이렇게 보면서 이쁘게 이거 잘한 사람들이 정말 미용사예요. 이 마무리 지금 이런 부분 마무리 이게 커트를 디자인한 게 이때 미용사 이때 미용사 이것도 참 잘해야 되겠다. 사람 머리를 좀 많이 잘라본 사람들이 좀 이 머리 잘해요. 그러니까 저 이런 머리는 이 마무리는 좀 경력 있는 사람들이 잘하죠. 많이 잘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해요. 베이직은 좀 가꿀 수 있는데 이런 감성은 좀 더 사람 머리를 많이 자르고 많이 보고 자르고 보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자르고 보고 실력이 늘지 계속 자르기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아까 어디 나요? 보시면 돼 이런 느낌 이게 그렇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기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똑같아 이 머리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머리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말해주는 이 브로킹. 그러니까 브로킹만 잘 이해하더라도, 근데 이것을 A자 브로킹 떠서 막 이렇게 뜨면은 이 머리가 너무 자르기 힘들어요. 이 방법, 이 테크닉 자르면 이 머리 너무너무 쉽게 자르는데, 뭐 다른 테크닉 치면은 이 커트가 칠 수는 있어. 근데 커트가 좀 힘들겠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르고 나누고 잡고 굴려주면 금방 자르는데. 그러니까 섹션이란 커트의 브로킹이나 어떻게 하면 커트를 뭐예요? 쉽게 치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킹은 커트를 쉽게 치는 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트는 브로킹 이해해야만
좀 커트를 좀 어렵게 칠수 있는 것들은 쉽게 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홍이 추구한 커트는 커트를 어떻게 간단하면서 아름답게 커트를 치냐가 중요한 겁니다. 커트는, 권홍 커트는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추구하는 커트입니다. 이게 이제 어연수 씨 또는 김정난 씨의 어떤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